가격대는 63만 원대. 아, 타 영어로 났어. 안 돼. 와. 뉴욕 중돌이 달고 있는 맛. 블랙. 아. 네,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네, 앞에 이렇게 네, 노란색 상자에 담겨있는 요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 6분의 1 스케일이죠? 1:1 스케일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굉장히 묵직하고요. 찍을까 말까 지금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카메라를 지금 껐다 켰다는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쿠아맨의 이 1:1 사이즈 삼지창, 아,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 이성과, 그래도 이런 거 여러분께 또 막 보여드려야 되고, 아무도 안 하는 걸 또 내가 해야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뭐 눈온감, 뭐 대리만족이라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열정이 막 서로 싸워서, 상훈아 찍지 마, 찍으면 손해야, 아니야 그래도 찍어야지, 이런 거 뭐 보여드려야지 언젠가 사람들이 보겠지,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예, 일단은 켰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상훈 TV에 나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께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구입한 건 아닙니다. 일단 빌려왔어요. 네, 빌려왔다는 건 그만큼 제가 실물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드쇼 걸로 원래 알고 있었는데 팩토리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네, 이렇게 한 것 같고 정식 라이센스 제품이긴 합니다. 가격대는 63만 원대. 예. 제가 왜 안 샀는지 아시겠죠? 일단은 그래도 아쿠아맨 뭐 키만큼의 크기이기 때문에 뭐 일단 1m8, 아 진짜 옛날 사람 1m80은 넘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러분과 함께 언박싱 해보려고 가져가 봤습니다. 네, 이글루토이 대표님 건데 빌려왔고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막 장갑 끼겠다 그랬더니 아니 장갑 끼지 말고 그냥 하라고 원래대로 그러셔가지고 금색 맥기지만 장갑을 안 낀다라는 점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뒤로 가게 하세요. 몰라 이제 나도. 798번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꽤나 많이 생산된 것 같기는 해요. 오, 오, 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막 파란색, 네, 박스에 이렇게 하얀색, 그러니까 바다, 또 바다 거품,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가격이 거품이 아니길 바라면서. 쿠아맨이라고 써있고, 트라이던트 리미티드 에디션 플롭 레플리카라고 써있습니다. 아래 해석이 나가고 있죠. 오, 뒤쪽에 디스플레이 옵니다. 가지고 놀지 말아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박스 자체는 우리 옛날에 부루마블, 네, 박스에서 이제 최고급 느낌. 네. 물론 무게는 훨씬 무겁다.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짜잔! 아, 이거 한번 더 열어볼게요. 네. 오, 뭐 이런 거. 아, 다 영어로 해놨어. This item is a replica of,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아서 좀 해석하세요. 네. 상훈아, 대충 할 거냐? 제품들에 대한 설명서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원래 아쿠아맨 초창기에 창이 이제 앞에 다섯 개가 달린, 그죠? 뭐 오지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손지창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오지창 그거 들고 있다가 이제 제우스의 선물 본인이 이제 뽑아서 진정한 아틀란티스의 후계자가 되는 이 금색 이제 삼지창을 뽑아들잖아요. 그 장면 좀 멋있었는데 그거를 네, 1:1로 구현을 해냈다. 약간의 이런 그라데이션까지 있는지도 한번 궁금해지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별론데? 어떡하지? 처음에 들었을 때 느낌은 아, 먹선에 대한 네, 이 마감 처리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거 60만 원짜리인데 아, 네, 이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좋아서 이런 식으로 2단을 만들고요. 네, 이제 3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쿠아맨의 삼지창. 자, 지금 창 끝부분에 대한 도색만 딱 봤을 때는 깔끔하죠. 네, 뭐 나쁘지 않아요. 뭔가 그런 그라데이션들도 바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딱 창의 이제 목 부분 밑으로만 내려가면 이 먹선들이 굉장히 좀 조악합니다. 네, 뭔가 이런 뭐 글자 이런 디테일들도 뭔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의 데미지가 아닌데 좀 QC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가운데 쪽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마감 처리는 좀 많이 아쉽다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이 끝에 꼬리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끝에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네, 먹선이 없어요.
칠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연하고 진하고 느낌이 있고 이게 그래도 지금 제가 화면으로도 들여다보고 실물로도 보는데 네, 화면이 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그쵸? 여기 뭐 많이 묻어 있어요. 네, 이거 뭐 닦으면 뭐 닦일라나 그죠? 아,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쇠땡이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두면은 도둑을 무찌르는 데는 굉장한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휘두르면 뭐, 예, 뭐 한 장정 서너 명 와도 나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뭐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솔직히? 네, 까만색으로 넣지 않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특히나 이런데 빗살무늬들 네, 색깔도 조금 더 넣어주면서 확실히 뭔가 6분의 1보다도 뭔가 아쉬운 풀사이즈 아쿠아맨 창입니다. 솔직히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첫째 드는 생각은 안 사길 잘했다. 사실 이거 구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이 정도의 뭐 쇠땡이들은 어디 저희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깃발에 이렇게 촥 걸리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깃대보다도 뭐 별론 것 같아요. 이거를 63만 원대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조금은 네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장갑 안 끼고 만져도 괜찮을 정도의 네. 그런 레플리카인 것 같습니다. 봐봐. 이게 어떻게 60만 원이야? 특별히 네, 리뷰를 해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일 것 같고 네. 전시해놓기에 멀리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들여다봤을 때 뭔가 컬렉터의 뭐 소장품 정도의 레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솔직한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역대급 짧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거, 조금 더 검증된 거를 가지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